오늘 인류학 이야기 21강째입니다. 오늘은 천부경의 그 일적 십거 무계화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적 사흘 적자죠. 십거 무계화삼. 요게 이제 그 해석자들의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하나하나씩, 하나만 쌓는다는 거 아니죠. 하나하나씩 쌓으면 십거가 된다. 이 겉자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무게를 재는 어떤 그 단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단위 자체보다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일적 십거, 일적 하나하나 쌓으면 십거, 일적 십거죠. 하나하나 쌓으면 10이 된다. 10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그 완성수입니다. 완성수. 우리가 다 됐다. 뭐 10이라 하잖아요. 10이 되면 그 다음은 11로 가잖아. 11로. 0과 1이 있고, 10이 있다. 특히 무한대의 표시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10이 이게 완성수거든요. 이게 완성수. 그 10이 되면, 그 다음에 10일 되면 그 10일, 10자리가 숫자가 자리수가 됩니다. 10단위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 더 오르면 100단위 자리가 되고 이렇게 되죠. 어쨌든 그 10이라는 게 완성수입니다. 특히 그 10진법에서는 제로에서 9까지가 10진법 아닙니까? 그 10이라는 것은 0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음 단계에 10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10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0이죠, 그게. 그래서 제로부터 9까지가 10진법인데 그 다음 단계 11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자리가 되는 거예요. 10자리가 되어서 10이 되는데 그게 이제 완성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죠. 하나하나 쌓으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괴화삼, 이 괴는 이제 옛날 이 괴자인데 이 상자를 나타내요. 요즘은 이 괴자를 이런 나무목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무 상자를 많이 쓰니까. 이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한쪽은 열려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상자, 쌓아진 상자 이런 걸 담는 그릇. 그러니까 요 괴짜는 사방이 다 닫혀진 뭐 상자 이래 되겠지만 요건 뭐 한쪽이 열려 있는지 모르죠. 그죠? 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담는 그릇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상태, 다 완성이 됐다. 그러나 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상자, 아 이거 완성이야, 이게 완성됐어, 이게 전부야, 완성됐어 이렇게 할 때도 그것을 무 없애버리면 완성됐다라는 생각을 없애버린다든지 뭐 해체한다, 무괴니까 상자를 해체한다면 해체, 무괴라는 거 일적 십거 무괴화삼이죠, 무괴. 무괴죠. 나무목에 그 귀자로 이래 들어가 있네. 무괴화삼. 무괴. 이거는 좀 해체한다는 뜻이 있어요. 해체. 해체한다. 뭐, 상자에 담아있는 것도 해체한다. 연다. 뭐, 이렇게, 열어본다. 뭐, 분해한다. 해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괴. 괴를 없애버리는 거죠. 해체하면 화삼이 된다 해서 화삼.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양적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체해버리면 삼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삼이 뭐겠습니까? 이 삼이라는 것이 결국 천지일이라는 거죠. 이때의 그 삼이라는 것은 삼이 바로 천지일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인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에서 이걸 일적 쉽고 하나하나 쌓아서 완전히 완성체로 만들어도 그 완성된 그 상자를 분해하면 해체하면 또 화삼, 삼으로 변한다. 천지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 숫자로 3자를 좋아합니다. 3자. 우리 그 3인 운동도 있죠. 3인 운동.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3일 운동도 그 이 3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3일 사상.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 그 전통 종교 쪽에 관계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날짜를 잡을 때 3일 사상. 천지인 3일 사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뭐 광복을 꾀하자. 아마 이런 그 철학적 바탕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 우리는 3일 3자를 좋아해요. 3자. 뭐 무슨 일할 때도 삼세판 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셋을 좋아해요. 셋을. 그 천지인 한 판, 두 판, 세 판 이렇게 3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3일을 좋아하는데 이게 아마 천지인 사상이 계속 그 나름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천지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이 3일을 좋아하는 반면에 중국은 뭘 좋아합니까? 2일을 좋아해요. 우리는 3을 좋아하는데 중국은 2일을 좋아합니다. 2. 2수. 우리는 이제 홀수죠. 홀수. 홀수를 좋아하고 중국은 이 짝수를 좋아해요. 우리는 홀수 가운데 또 뭘 좋아합니까? 3, 3은 9, 그죠? 9. 뭐, 7도 좋아하지만 사실 9수가 또, 홀수 중에도 9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주역 같은 데도 보면 9수를 좋아합니다. 9수를. 그래서 그, 양효를 말할 때는 9라고 앞에 붙입니다. 음효를 말할 때는 6으로 붙이고, 주역도 그죠? 주역에도 양효를 말할 때는 9를 붙이죠. 9192. 음효를 말할 때는 6을 붙입니다. 6은 짝수죠. 이 중국 사람은 짝수를 좋아하고 우리는 홀수를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 짝수 중에도 팔자를 또 좋아합니다. 팔자. 8. 중국 사람 팔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주역에도 팔괘라 하잖아요. 팔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구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짝수를 좋아하고 홀수를 좋아하는 경향이 쌓여가지고 역시 구를 좋아하고 팔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홀수의 장점도 있고 짝수의 장점도 있습니다. 천지인 할 때의 장점과 천지할 때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천지인 할 때에는 인간이라는 게 개입되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천지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천지 사이에 태어났다고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란 거죠. 사이 존재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철학적으로 발달한 거죠. 홀수 체계로. 근데 그 사이 존재라는 것이, 사이 존재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인간이라 하잖아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간자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인간. 여기 사이 간자죠. 사이 간자. 인간은 뭔가 사이가 있어야 재일 수 있잖아요. 시간도 사이, 공간도 사이, 거리. 사이라는 게 거리잖아요. 시간의 거리, 공간의 거리를 이야기해 사이 같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 시간을 의미하고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그 존재죠. 시간, 공간, 인간이 다 사이 간자가 있잖아요. 시간. 우리가 무심코 매일 쓰지만 사실은 그게 이런 그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아, 시간과 공간을 따지니까 인간이구나. 이렇게 알면 가장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관자가 있기 때문에 뭘 거리를 잴 수 있고 무게를 잴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무게를.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존재의 세계를 구체화해 가는 거죠. 구체화해. 근데 놀라운 얘기는 이게 이제 일족 십거 이래 가는데 완성이 되는 무게, 궤, 상자를 없애면 그 나누면 해체하면 3이 된다. 천지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간짜지만은 다시 천지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천지인으로. 이게 이제 3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지에서 태어나서 난 천지인, 천지에서 태어난 인간이 천지인을 구성하고 돌아갈 때도 결국은 천지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3으로 돌아가는 거죠. 3으로. 그 이런 뭐 3일 철학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일시무실 석상궁 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화 삼 이럴 때 이 이 삼자 마지막에 삼자로서 딱 끝내죠. 그 인간의 등장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등장. 그러니까 창조부터 인간의 등장까지를 이 설명하는 그 숨을 8자가 되는 겁니다. 참 그 저는 뭐 이 일시부터 화삼까지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천지 인간을 얘기한 경전이 있나 싶어요. 수많은 글과 단어들이 필요한데 아주 딱 간단하게 28자 가지고 딱 끝내죠. 아마 이거 아주 고대에는 우리가 뭐 그 쓰는 도구도 없고 종이도 없고 이랬을 때 순전히 인간의 기억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전수될 때 그건 뭐 기억에 의존해서 전수되는 건 노래가 제일 좋거든요. 외우기 좋아야 되고 또 노래로 되면 더 좋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아주 그 몇 자 안 되는 28자 글자로 천지와 인간을 설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 이것은 뭐 사실 의미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해석자에 따라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뭐 종교가도 해석할 수 있고 과학자도 해석할 수 있고 그냥 또 철학자, 인문학자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그 지금 그 천부경이 그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독일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독일의 최고의 철학자인 것 돌아갔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저는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알았다고 보고 천부경을 원용해 가지고 자기 철학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증거도 많습니다. 다음 강의 때 하여튼 그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시무시일부터 화삼까지가 이 천지 우주 세계를 이야기한 그 우주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